69년에 졸업해서 군대 갔다 와서 제대하고 이제 학교에 취직해가지고 있다가 이제 친구들이 ST그룹을 만든다고 그래가지고 만들었다고 그래가지고 그럼 같이 하자고 연락이 와서 이제 서울로 옮기면서 같이 참여하게 됐어요. 그게 이제 73년부터 참여를 하게 됐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 ST그룹에서는 주로 이제 개념미술 쪽을 토론을 많이 했어요. 야외 작품, 그거에 너무 저기 혼자 하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서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건 뭔가, 그랬다가 선에다가 물들이는 걸 가지고 한 거예요. 사실 거기서 했던 것들은 뭐냐면, 장소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면천을 사다가 접었어요. 접어서 위에서 먹물 딱 뿌려요. 그러면 밑에까지 배 나올 거 아니야. 쭉 흘러내리죠. 그냥 흘러내린 거 그대로. 그걸 갖다가 그냥 천처럼 그냥 걸어 놓은 거예요. 그것은 천과 그 소위 말하면 소킹 기법이라는 거죠. 소킹 기법인데 단 그걸 조형적으로 만든 게 아니라 그냥 그 개념적으로 천에 이렇게 먹물이 들어가서 이렇게 번지는 것. 그냥 그것만 보여준 거예요. 내가 그때 같이 토론한 결과로는 개념 미술은 아트 오브제를 부정하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도 당연히 뭐, 이거 하고서 버리고 그랬죠. 그 아트 오브제를 부정하면서 소위 말 언어 게임 같은 그런 그 개념 미술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고, 물론 이제 서양 미술에서는 이게 중요하겠죠. 그러나 이제 한국 그 당시에 70년대 그 상황을 보면 그걸 실현한다는 게 굉장히 힘들었고, 또 한국 그 상황에서도 별로 그게 의미가 없어 보여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난 현대미술 포기해. 그리고 그냥 그리기로 할 거야. 그러면서 시작한 거거든요. 그림 그리는 건. 네. 그 당시는 그야말로 한국 미술계가 어떤 실험 정신, 실험적인 성향으로 이제 아주 뜨거울 때였죠. 어떤 모더니즘적 추상과 그 다음에 아방가르드적 실험, 이 두 가지의 성향이 가장 주류를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홍주 선생은 그 중에서 꼭 어느 한편에 뭐 가담한다기보단 제가 보기에는 어떤 다양한 실험의 가능성을 더 이렇게 폭넓게 열어놓은 어떤 그 아방가르드적 실험 쪽에 그때 어떤 감성이 쏠렸던 것도 같아요. 오브제하고 그 이미지를 섞는 그런 그 대상을 찾다 보니까 거울하고 창틀을 선택하게 된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기존의 생애 서양 미술이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건 프레임 아니에요. 그게 딱 독립돼 있잖아요. 회화라고 하면 난 그걸 좀 이렇게 비껴가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제 이미지하고 실제 그 사물하고 결합시켜서 그 그림 밖으로 같이 연결시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렇게 시작한 거예요. 섬세하게 그리다 보니까, 왜냐하면 섬세한 세필로 그리다 보니까 가까이서 봐야 하는데 사진 가지고는 다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내 얼굴을 많이 보고 그랬어요. 사실 내 얼굴이 아닌 여자 얼굴도 내 얼굴 보고 많이 그렸어요. 거울 그림을 그리면서 세필이 갖고 있는 특수성 같은 게 자꾸만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동양화부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섬세하게 그려나갔어요. 그러면 캔버스에도 이걸 한번 가지고 해보자. 그러니까 이제 캔버스에는 천이기 때문에 아주 실크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도 이 세필이 갖고 있는 그거하고 연결되면서 좀 이게 소위 페인팅 하는 큰 붓으로 툭툭 그리고 뭐 이 터치 가지고 하는 거하고는 좀 다른 느낌이요. 그때는 이제 거울하고 창문 이런 걸 주로 했죠. 예. 네. 그래서 이제,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내가 많이 ST그룹에서 출품했던 것들이 그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작품들을 주로 했고, 그 다음에 그걸 보고 이제 요광 선생님이 이제 글을 써주신 거예요. 네. 상을 받게 됐더니 사람들이 자꾸만 나한테 관심을 갖잖아요. 작품을 더 해야겠죠. 근데 대학을 가면 여유가 있잖아요. 79년에 이제 홍대에 들어갔어요. 대학원에. 그때도 이제 나한테 이제 내가 이제 선택한 그
실기 선생님이 박석훈 선생님하고 하정현 선생님이었고, 그 다음에 이일 선생님이 우리 현대미술 가르쳤고, 또 임범재 선생님이라고 미학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내가 처음서부터는 극사실이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 그냥 이미지를 그린다. 다는 이제 창틀에 비춰진 그 형상이라든지 이런 걸 그린다는 의미에서 했기 때문에, 더군다나 세필로 그리고 섬세하게 그렸기 때문에. 그러나 나는 그것보다는 이미지 자체가 기존 그 테크닉으로 그리는 거와 다른 그런 감수성을 좀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김홍주의 작업은 애당초 어떤 구상 회화를 복귀시키겠다라고 하는 의도가 없었어요. 그보다는 추상 미술이라고 하는 어떤 방법론에 빠지지 않으면서, 오늘날의 관점에서 본다면 추상미술은 사실은 형상을 제거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나름대로의 다른 일루전을 창조하려고 했지 정말 재현을 제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김홍주는 그것을 초기부터 그런 문제의식을 감으로나마 잡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추상미술의 길을 걷는 것보다는 기존의 구상 회화의 방문론적 한계를 탐구하는 것이 더 중요한 과제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제 느끼고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이제 모건대로 가면서 그 작업장에 이렇게 연구실이 넓은 걸 거기서 제공해 주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작품을 좀 하고 싶다. 연구실에서 작업을 하셨는데 그 팔각정의 어떤 한 부분을 한 층을 사용을 하셨는데 그 창문이 이제 그 사방으로 있었어요, 창문이. 제가 처음 뵀을 때 하셨던 작품이 어떤 그 커다란 화면에 그 인물을 그 극사실로 그리는 걸로 이렇게 그 비춰졌었거든요. 그래서 그 극사실을 하시는구나. 그냥 단순히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이제 이렇게 변한 어떤 작업의 방향이 그 극사실에서 멈추는 게 아니고 또 다른 그 화면의 구조에 대한 관심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화면의 그 진폭이라든지 그리고 화면의 그 레이어 이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그 뭐 간혹 가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교수님이 이제 산책을 주로 즐겨서 하셨던 장소가 있는데 그곳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 교수님 작품 중에 기억나는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 예전 그 캔버스, 그 목동 캔버스 그 미술관 앞 그 잔디밭이 있었는데 거기 이렇게 그 어떤 조각상들이 이렇게 그 듬성듬성 놓여진 그런 그 뭐 작은 화단 같은 그런 그 잔디밭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지금 국립현대에 있는 잔디밭 그린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건 하루아침에 그리지 않았어요. 큰 작품을 이렇게 벽에다 이렇게 붙여놓고서는 그 다음에 다른 작품, 작은 작품도 해가면서 했어요. 몇 년을 세필로 그러면서 천에다가 내가 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들이 거기서 이제 나온 거죠. 그러니까 어떤 그 한 시점에서 본 잔디밭이 아니라 여러 개가 다 뒤섞여 있어요. 글씨도 들어가고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인물들도 조각상을 인물로 만들고 인물을 조각상처럼 만들고 뭐 등등 형상 회화에 대한 다양한 그 어떤 조합들 이런 것들을 한번 실험해 본 거죠. 사실 대전에 있으면서 이제 여기서 전시를 한다 그러면 작품을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서울에 오면서 이제 기차를 타고 오면 풍경들이 많이 보이잖아요. 논밭에 이제 흙덩이들 있는데 물이 차 있는 그 흙덩이들 이렇게 줄이 있어서 아 저걸 한번 그림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흙덩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그 흙덩이 그림을 배치할 때 나는 꼭 그 서예 글씨 그림처럼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걸 글씨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해서 글씨 그림도 그래서 만들어진 거고. 네, 김홍주 교수님 항상 그렇게 방문을 놓고 하고 이렇게 들어가면 항상 이렇게 그림을, 서서 그림을 그리고 오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이렇게 들고서 고개만 이렇게 딱 돌리면서 어서와 하고 이렇게 했던 그 생각이 이렇게 자주 나요. 항상 이렇게 보면 어떤 이렇게 동양의 서체에 대한 어떤 픽셀의 작업과 이렇게 풍경 작업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글씨가 이렇게
그 우리나라 그 동양의 그 서예라는 게 그냥 종이 위에다가 백종이에다 글씨만 이렇게 썼잖아요. 근데 그 굉장히 그 글씨들이 조형적으로 굉장히 강한 인상을 주잖아요. 특히 그 서체 같은 것들 차이에 따라서 그런 거에 관심 있어. 지금 읽는 건 관심 없어요. 그 내용은. 그래서 일부러 내용을 다 없애버렸어요. 읽을 수가 없어요. 내 그 글씨 그림은. 일부러 그런 거예요. 그러면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냥 글씨를, 내용으로서 이렇게 제시하는 것하고 다르죠. 많이 인용되는 초기 작업 중에서, 이제 소위 70년대, 뭐, 창틀과, 그 다음에 뭐, 거울 이런 데 이제 2차 회화를 결합시킨 작품이 있었죠. 하지만 그때까지는 아직은 소위 회화의 가능성을 탐구한다는 어떤 개념주의적인 문제의식에 한 절반 이상 발이 담궈져 있는 상태였고. 그런데 이제 한 80년대 들어와서, 이제 소위 풍경 비슷한 그림들 또는 배설물을 뭐 저기 소재로 한 그런 서체와 같은 데서 보면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전체적으로 볼 때와 그다음에 가까이서 볼 때 그 어떤 그것이 드러내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가까이서 볼 때는 예를 들면 아무것도 아닌 형상이 멀리서 볼 때는 하나 볼 때는 하나의 그 풍경으로서 나타나는 측면이거든요. 내가 그때 뭐를 그 당시 뭐를 시도했냐면 내가 이렇게 풍경을 그린다든지 그럴 때 여러 단위들을 이렇게 모아서 이렇게 풍경을 만들었잖아요. 거기다 오브제도 붙이고 아실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다 그리기도 하고 프린팅은 뭐냐 면 사진을 저기 실크스크린으로 만들어 가지고 거기다 옆에도 하고 프린팅하고 그 다음에 오브제하고 그리는 거하고 이걸 섞어서 이렇게 풍경을 만들었어요. 그거와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어느 일간지 한 면을 이렇게 글씨만 스크린으로 해서 쫙 밀어놓은 다음에 거기에 신문에도 왜 그림도 있고 뭐 있잖아요. 사진. 그 부분은 내가 이제 그림으로 다 그려놓고 뭐 여러 가지로 뒤섞은 거예요. 내용을 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단순히 신문 그 패턴을 그림으로 만들고 그러니까 거기다 또 뭐 우표도 붙였죠. 응? 나무도 뭐 그리고 뭐 등등. 그러니까 신문이라는 그 패턴을 풍경으로 만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자꾸만 그림에서 기존의 어떤 뭐 그 관점을 보려고 자꾸 보려고 하거든요. 나는 그걸 비껴나가려고 굉장히 애를 썼어요. 기존의 그 그림을 보는 그 시선들을 달리 단,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면 좀 뭔가 특수한 감각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살리기 위해서 세필로 그리는 그 아주 밀착된 그걸 더 강조한 거예요. 사람들이 뭔가 좀 이렇게, 응? 감각적으로 이렇게 관심이 있는데 이해하기는 힘들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예, 통상 기본적인 관념적인 거 가지고 자꾸 그림을 보려고 하는 거는 난 그걸 좀 보는 시각을 좀 고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로서는 어떤 대상을 갖다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에 의해서 보지 말고 정말 직접적인 감각적인 시선으로 보면서 거기서부터 생각을 하게 하는. 그래서 내가 제목을 안 붙인 것도 그거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이제 그림을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 사람마다 다르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난 그걸 굉장히 좋아해. 똑같이 보는 건 싫어해. 이게 우리 지식에 의해서, 이게 관념에 의해서 보는 게 아니라 직접 시각적인 감각에 의해서 저걸 뭘 대상을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많이 노력을 했어요. 기본적으로 선생님의 작업은 형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야기나 어떤 언어적인 것들을 사람들이 찾아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떤 도상적이거나 기호적인 거라고 사람들은 기대를 하고 거기서 이제 읽어내려고 하지만 선생님은 끊임없이 그 감각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관람객도 그 작품을 볼 때 직관을 통해서 그것을 감각하기를 원하시면서 언어 이전의 언어, 그다음에 언어 이전에 체험하는 어떤 감각에 대한 어떤 그 감수성을 굉장히 자신의 작품을 통해서 보여주시길 원하셨습니다.
사실은 이 꽃그림을 그린 것도 이제 90년대 중반에 시작한 건 아니에요. 옛날에 드로잉도 좀 하고, 그 90년대 초반에도 이렇게 뭐, 이렇게 무궁화 꽃도 그리고 한 것도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예를 들면 천우에다가 꽃만 하나 달란 그러는데, 이때는 이제, 내가 이제 뭔가를 이렇게 그려나가는데, 그동안에는 작은 이미지들을 막 결합해서 풍경을 많이 만들고 또 글씨 그림을 그렸잖아요. 그거랑 다르게 하나의 형태만 한번 해보자. 근데 그때 이제 꽃이라는 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꽃을 하나만 달랑 그린 거죠. 이렇게 캔버스 천 위에다가. 그거를 이제 그 금호미술관에서 그 글씨 그림과 같이 전시를 한 다음에 주위에서도 이렇게 많이 그동안에는 그 꽃그림에 관심이 없었어요. 사람들이 그냥 다른 그림의 풍경이나 이런 거 관심이 많았었는데, 아, 저 꽃그림을 가지고 한번 전시를 해보자 그러는데, 마침 국제화랑에서 전시를 한번 하자고 그래서 내가, 그럼 내가 꽃만 가지고 하겠소. 그랬더니 이 사람들 처음에는 좀 이러더라고요. 큐레이터가 오케이 해서, 그래서 이제 꽃만 가지고 99년에 전시를 했는데, 그게 의외로 사람들이 관심을 많이 가졌어요. 내가 이제 같은 크기로 그린 이유 중에 하나는 연작으로 그리고 그거를 전시할 때 같이 하나의 작품을 또 전시할 수도 있고, 그건 큐레이터들이 마음대로, 그리고 그것도 이렇게 나란히 놓을 수도 있고 띄워놓을 수도 있고, 그렇죠? 이 공간에 따라서 마음대로 이것을 저기 설치할 수 있게 그렇게 했고, 또 내가 꽃그림을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 서양 미술에서는 그 중량감이라는 거 있어요. 중량 있죠? 아래 위 상하 좌우 이게 해가지고 있죠. 이건 꼭 이렇게 밑으로 걸어야고 위로 걸어 뭐 있잖아요. 상하 좌우. 나 그걸 없애려고 한 거예요. 꽃은 앞에서 보면 상하 좌우가 없죠. 응? 이렇게 세워놓고 그리면 뭐 상하 좌우가 있겠지만 앞에서 보면. 그래서 이제 꽃 그림을 선택한 거고, 바로 그러한 의미로 정사각형을 해가지고 마음대로 이렇게 돌리게 만들기도 하고, 그런 걸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서 한 거예요. 사실적인 처음에 그렸던 그 내가 90년대 초반에 했던 묘사적인 것에 많이 빠져나간 이유 중에 하나도 관객들이 볼 때 느끼는 그 감각들 있잖아요. 시각적인 감각들. 그걸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가능한 한 형상을 이렇게 희미하게. 예? 물론 그렇다고 형상이 전혀 없는 건 아니에요. 또 하나는 형상을 만들더라도 이게 꽃인지 사람 얼굴인지 사람의 몸통인지 이게 풍경인지 이게 구별이 안 되게끔 일부러 하는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이제 이건 산이다 풍경이다 뭐 이건 사람 얼굴이다 하는 어떤 직설적인 그런 것보다는 보는 사람의 그 상상력에 따라서 그것들을 마음대로 이렇게 보아갈 수 있는 그런 그 자유를 주기 위해서 한 겁니다. 네. 그래서 그 일본의 비평가도 그렇고 김원봉 선생님 같은 경우도 그렇고 나보고 종교적이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근데 그건 모르겠어요. 나는 그런데 그걸 추구한 건 아니에요. 단 그림 그리는 방법 자체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집중하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잖아요. 조금만 잘못해도 이게 틀어지잖아. 그렇게 안 하면 이 그림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걸 그런 식으로 연결시키는 건 뭐 보는 사람 자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사람이 내가 그리면서 느끼는 그 촉각적인 면이 있잖아요. 아마 경험해 본 사람 알 거예요. 붓을 가지고 이렇게 딱 칠할 때 촉각적인 게 나와요. 근데 붓을 어떤 붓을 가지고 어떻게 어디에다 어떻게 칠하느냐에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할 때 나뭇잎을 하나를 그냥 그대로 옮겨놓은 것처럼 하고 거기에다가 핀으로 이렇게 다 꽂았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약간 표면을 거칠게 만든 거 그거에다 그린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세필하고 그 종이하고의 만나는 점. 그 촉각적인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게 잎으로만 보이기 때문에 잎으로만 끝나거든요. 근데 그걸 자세히
보면 사람들 가까이 가서 이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림을 보는 시각적인 어떤 다양성이라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선생님이 늘 말씀하셨듯이 생활에 배어 있는 태도, 그다음에 생활 감각이라는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사실 그 김홍주 선생님의 작품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그 굉장히 아름답다, 예쁜 그림이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했었어요. 근데 사실 70년대 작품으로 비롯해서 쫙 그 전체적인 어떤 그 연대기적인 어떤 그 흐름을 통해서 작품을 봤을 때는 오히려 조금 또 다른 형태의 언어를 선생님은 만들어 나가고 계신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 초기의 어떤 신형상회화가 갖고 있는 감수성이나 지금의 어떤 굉장히 세필로 정말 스며들듯이 캔버스 위에 어떤 여백과 어떤 그 덩어리로서의 어떤 이미지를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들어낸 감수성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선생님이 늘 말씀하시듯이 그 생활 속에서 생활 감각을 통해서 선생님이 겪은 것이 몸과 손으로 나오는데 그것이 그때그때의 어떤 그런 전체적인 맥락들을 받아들인 것일 뿐이다라는 것을 선생님의 그 전체적인 흐름, 작업의 흐름을 보면서 충분히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 얇게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껍게 그리면 그 천하고 붓 사이에 생기는 그 촉각적인 게 사라져버려요. 붓자국만 남죠. 그 붓자국 가지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나는 그게 아니라 바탕하고 내가 좀 붓하고 그 다음에 내가 그걸 가지고 촉각적으로 이렇게 느끼는 것하고 보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그 홍명섭이라는 그 친구는 가끔 그 내 작업장에 많이 왔어요. 그 친구가 뭐냐면 선생님 작품 앞에서 보는 게 옆에서 보도 재밌다는 거예요. 그 무슨 얘기냐? 보통 그림 옆에서 보면 반사돼서 안 보여요. 내 그림은 옆에서 봐도 다 이게 축소되지만 다 보여요. 그게 왜요? 얇아서 이렇게 반질반질 하지 않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시점의 그 다양성이라는 얘기도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나도 그건 몰랐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와서 보면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주위에 그 같은 동료들 작업하는 사람들이 아주 섬세하게 나한테 그 지적을 해줘서 아 그럼 이런 걸 더 살려야겠지 하면서 또 발전시키고 그런 거예요. 발전시키려고 변해 나가는 거죠. 그치 사람들이 그건 내가 의식적으로 뭐 추상이다 구상이다를 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추상이다 구상이다 생각하고 안 그리고 그렇다고 형상을 전혀 없앤 것도 아니고 또 사실 그림이라는 게 꼭 추상 구상 이렇게 공식적으로 만들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어요? 글쎄요, 그걸 개념적이라고 한다면 뭐 개념적이겠지만 나는 오히려 개념적인 거에 대해서 이제 부정적으로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기호적인 것도 마찬가지라고. 기호라고 하는 거 우리가 언어화 시키는 거 있죠. 난 그림을 언어화 시키는 게 굉장히 힘들다고 생각해요. 근데 언어 자체도 거기에 굉장히 뭐라 그러나 모순점이 많이 있죠. 그래서 언어 자체. 이 말을 하는 것도. 그래서 우리가 개념 미술 그 공부할 때도 토톨로지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동어 반복. 그게 뭐냐면 언어 자체가 갖고 있는 자기 모순이거든요. 그런데 그림은 더군다나 언어화 시키버리면 더 그런 데 빠지는 거예요. 그것보다는 나는 그림은 우리 시각적인 직접 감각에 의해서 받아들이고 그것을 언어화하는 거야 뭐 자유예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예, 그건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오히려 그림은 기호화한다든지 개념화하는 걸 갖다 좀 배제시켰으면 좋겠다.